오늘 시장 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모스트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청원 차장께서 보시는 올적 특징주 비덴트와 티사이언티픽인데요.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예, 비덴트부터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시간외였죠. 시간외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단순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성격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리스라고 하는 논문 사이트에서 국내에 학술 논문으로 등재된 비트코인 관련된 논문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480건 정도가 있는데 비트코인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매우 긍정적인 또 혹은 유의미한 결과가 지금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한계수가 되겠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미증시를 먼저 봅니다. 그런데 최근 2년 정도죠. 미국의 증시와 우리나라의 증시의 흐름이 상당 부분 많이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계수의 결과값이 0.6인데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관계수가 0.6이 안 돼요.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이후로 상관계수가 지금 0.78이나 나옵니다. 이게 뜻하는 건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증시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 그 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비덴트는 현재 빗썸에 대한 인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10월, 11월 주가가 크게 튀었는데 아쉽게도 시장이 크게 밀리는 가운데 주가 또한 지금 16,000원 정도 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빗썸에 대한 인수가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점,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마무리가 완전히 되게 되면 빗썸을 토대로 한 거래소에서의 수익 증가, 그게 동사의 기업 가치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변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중기 혹은 장기적으로 1년 정도 투자한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또 반등세가 지속되면서 비덴트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김진경 본부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갤럭시아 머니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호주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결제 사업 자체가 또 호주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 이슈가 바로 NFT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NFT 사업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성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경우가 이 국내 NFT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IP를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나온 뉴스를 살펴보니까는 뉴욕 증권 거래소가 바로 NFT를 주식처럼 사고 팔수할 수 있는 이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오늘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회사 갤럭시아 메타버스가 이 큐레이션 기반으로 NFT 플랫폼 메타 갤럭시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NFT 관련주로서도 오늘자 좀 뜨겁게 이슈로 좀 작용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를 보니까는 뭐 NFT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테마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들쑥날쑥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이 테마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꼭 한번 이슈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워낙 변동성이 있는 테마성이 있는 만큼 조금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리스크를 좀 짧게 잡아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갤럭시아 머니터리에 대한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 이창원 차장께서 티사이언티픽도 지금 5% 급등하고 있는데요. 좀 관련성이 좀 있습니다. 위지트와 그렇죠? 네,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야기해드리는 것은 모두 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과 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것, 이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해소되었다는 거죠. 제가 잠시 뒤에도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비트코인은 현재 제가 적어도 봐왔을 때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증시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 한 가지 투자 자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동사 같은 경우에도 현 시점에서 빗썸에 대한 지분을 5% 이상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 몇 년간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고 실적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비덴트와 마찬가지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티사이언티픽까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 의미가 있네요. 좀 미증시보다는 코인과의 움직임에 상관계수가 있다라는 말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